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힐러리와 접전을 벌였던 샌더스 상원의원이 힐러리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샌더스의 합류로 클린턴의 대권 행보에는 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아웃사이더 돌풍의 주역이었던 노정객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샌더스는 클린턴과 첫 공동 유세에서 클린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intend to do everything I can to make certain she will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한달전 클린턴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전당대회 완주를 고집하던 샌더스가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행진을 멈춘 겁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41일 만입니다. 클린턴은 샌더스와 한편이 됐으니 선거가 훨씬 더 즐거울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Now, with your help, we are joining forces to defeat Donald Trump, win in November. 공화당 트럼프는 샌더스가 신념을 버렸다며 그의 지지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샌더스의 지지 선언으로 클린턴의 대권 행보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취약계층이지만 샌더스의 지지층인 젊은 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